드디어 순이 씨 감자떡 만들어 보았어요. 만드는 과정은 패스. 팔팔 끓는 물로다가 감자가루를 익반죽했어요. 익반죽해서 송편식으로다가 감자떡을 만들어 보았어요. 팥, 앙금을 넣어가지고 감자떡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한번 한입 깨물어 볼게요. 이렇게 팥, 앙금, 소를 해서 넣었어요. 많이 달지 않고 좋아요. 앙금, 여기 소가. 그리고 감자가루 반죽이 탱글탱글해요. 색깔이 좀 거무튀튀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가루로 봤을 때는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쪄놓으니까 감자 그 1년 동안 이 삭힌 거에 대한 이 의미를 알것 같아요. 색깔도. 엄청 고소해요. 그 1년 동안 삭힌 감자가루의 특유의 그 향과 맛이 있어요. 왜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거 만들어주면은 냄새가 싫어가지고 안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희 씨가 감자가루를 해서 직접적으로 요리를 해 먹어보진 않았었어요. 오래간만에 직접 만든 가루로다가 떡을 해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네요. 목이 메이지도 않아요. 감자떡은 그리고 차가울 때 먹는 것보다도 금방 만들어서 드시는 게 쫀쫀한 게 맛있어요. 순희 씨는 좀 식혀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맛있다. 감자가루 특유의 이 향이 너무 좋아요. 1년 동안 이 삭힌 거에 대한 이 향기가 독특해요. 기억을 부르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좋다. 동창이 아버지도 안 주고 나 혼자 다 먹게 생겼네.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다 먹겠네? 응? 어디 갈까?